이제 42쪽이요. 말해 기계 이유로 거중자는 하야옴. 왈범수지시는 이름 일양이란 양지사는 원하니 원자는 경일이 미삼이요. 음지사는 방하니 방자는 경일이 미사람. 미삼자는 일비일구로 삼기일양이 미삼이요. 미사자는 이비일구로 양기의 이름이 미하님 시소위 삼천양지자야람. 삼리지합즉 비오이니 자는 하도 낙서지수의 소이케 이오비중야람. 연이나 하두는 이생수로 이주고로 기중지 소이위우제 역구오생수지상언하님 기하일점은 천일지상야오 기상일점은 지지상야오 기좌일점은 천삼지상야오 기오일점은 지사지상야오 기중일점은 천우지상야니라. 낙서는 이기수로 위주구로 기중지소이위우제 역구오기수지상언하님 기하일점은 역천일지상야옴 기좌일점은 역천삼지상야옴 기중일점은 역천우지상야옴 기우일점은 천칠지상야옴 기상일점은 즉 천구지상야니 기수여위에게 삼동이 이하니 계양불가여기 음가여기란. 성수의 수양이나 고역생지음야니람. 이제 서서히 하도와 낙서 그림을 놓고 궁금한 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왈, 기, 개, 이, 오로 거중자는 하야. 이 궁금하잖아요. 하도와 낙서 두 개가 다 오라는 숫자로서 그 가운데에 딱 배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으시면 돼요. 왈, 범, 수지시는 이름 일량이라. 원래 세상의 이치는 이름 일량일 뿐이에요. 근데 이치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릇 수의 시작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일 뿐이다. 근데 양지상은 원하니 양의 모습은 둥글다. 둥글으니 원자는 원이라는 것은 경일이 위삼이
직경이 1이라면, 그죠? 주인은 3일인데. 이게 원지름 다 아시죠? 지름 1cm인 것은 원지율이 3.14인 게 3이래. 음지상은 방한. 음의 모습은 방이에요. 이게 각이 진 거예요. 그러니 방자는 경일이 위상. 방, 각이 진다는 것은 경일, 직경 1이면서 주인은 4개다. 저기 사각형 그려놨어요. 이렇게 직경 1cm를 4개. 위삼자는 그 주위가 3, 둘레가 3이라는 것은 2, 1, 위, 1, 고로 그 하나로서 하나를 삼기 때문에 삼기 일양이 위삼이요. 그 일양, 아까 일양 이름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양을 삼, 세 번 해서 이게 석삼자를 안 쓰고 가진자를 쓴 이유는 그 세 번, 세 개, 세 차례 그러는 거예요. 그 일양, 하나의 양을 세 번 해서 위삼이요. 삼이 되고 그 가진 삼자와 석삼자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사자는 둘레가 사가 된다는 것은 이, 이, 위, 일고로 두 개로서 하나를 삼기 때문에 양기, 이름이, 위이니 그 일음을 두 번 해서 이가 되니 이가 되니 시, 소위, 삼천양지하라.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이 삼천양지예요. 꼭 아세요. 양은 천이고 음은 지니까 삼천양지라 해요. 사람 모습도 삼천양지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머리는 다 둥근 모습이에요. 하늘을 상징하는. 그리고 몸은 사각형이에요. 땅을 상징하는. 삼천양지예요. 그래서 삼이지 합즉 그 삼천양지 삼과 이라는 숫자를 합하면 다섯이 된다. 차는 하도 낙서지수 소위 개 2호 위중자라. 이것이 바로 하도와 낙서의 숫자가 다 5로서 중이 되는 이유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연이나 그러나 하도는 이 생수로 위죽으로 하도는 생수로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주가 되기 때문에 기, 중지, 소, 이비, 오제 그 가운데에 있는 오가 되는 까닭도 오가 되는 이유도 역, 부, 오, 생수지 상하나니 또한 다섯 개 생수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래서 하도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점 찍고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점 찍으러 연결해놨죠. 그게 바로 그런 위치라. 그러니 기하 1점은 그 아래에 있는 한 점은 가운데 다섯 개 중에서 아래에 있는 한 점은 천일지 상자예요. 천일의 모습이고 기상 1점은 지이지 상이에요. 그 위에 있는 한 점은 지이의 상징으로 해놓은 거고 기좌 1점, 그 좌측에 있는 1점은 천삼의 상징물이고 기호 1점은 그 우측에 있는 하나의 점은 지사지 상이다. 지사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또 그 기중 1점은 천오지 상. 그 가운데 있는 또 그 한 점은 천오의 상을 따는 거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네. 낙서는 이 기수로 위죽으로 낙서는 기수로서 주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도에다가 생수 위주 거기다 점을 찍으세요. 생수 위주. 그러니까 하도 점 찍고 생수 위주. 거기 42쪽 네. 찾으셨어요? 반면에 43쪽에 낙서 점 찍으시고 낙서는 기수 위주. 됐죠? 생수와 기수로 이렇게 줄을 삼았다. 고로 기, 중지, 소, 이비, 오제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 있는 오가 디닌 까닭은 까닭도 역시 구, 오, 기수지 상하나니
이제 아까 그 하도의 가운데 오수자는 동서남북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것이 생수의 모습을 해놓은 거라면 낙서도 그 가운데 있는 오수자는 기수의 모습을 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럼 같다고 봐야 되나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도는 이게 동서남북 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 모습이 1, 2, 3, 4, 5의 생수의 모습을 띄고 있고 낙서는 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거는 홀수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기수가.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이제 설명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하 1점은 그 아래에 있는 하나의 점은 역 천일치상이에요. 또한 천일의 상징물이에요. 천일, 그 다음에 천삼, 천오 이렇게 홀수 나가는 거잖아요. 기좌 1점은 그 좌측에 있는 하나의 점은 역 천삼지상이에요. 기수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기중 1점은 역 천오지상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한 점은 또한 천오의 상징물이고 기후 1점은 즉 천칠지상이에요. 그 우측에 있는 하나의 점은 천칠의 상징물이고 기상 1점은 즉 천구지 상량이 그 위에 있는 1점은 천구의 상징물이니 기수여위 그 숫자와 방위가 다 삼동이 이이 거기 삼동 점 찍으시고 이이 점 찍으세요. 그 말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삼동이이라는 말이 뭐지요? 예, 세 개는 같아요. 어디가 같아요? 1, 3, 5는 같지요. 1, 3, 5는 같잖아요. 근데 하도에서는 2, 4가 껴 있고 낙서에서는 7과 9가 들어갔지요. 그렇죠? 거기 3동 2를 아시냐고요. 개, 양, 불가역.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거기도 좀 찍어보세요. 양, 불가역이 음가역이에요. 양은 바꿀 수가 없지만 음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3동 2인데 3동은 1, 3, 5가 세 개 다 양수잖아요. 그건 바뀔 수 없다 이거요. 성수, 수양이나 성수가 수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수는 뭐죠? 6, 7, 8, 9. 6, 7, 8, 9, 10이 성수지요. 예. 성수가 성수 수양이라. 여기서 7과 9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수인 7과 9가 비록 양이긴 하지만, 그 말이에요. 고역 생지음냐라. 진실로 또한 생수의 음이 된다. 생수와 성수를 놓고 말할 때 생수가 양이고 성수가 음이기 때문에 7과 9는 성수로서는 양이긴 하지만 생성으로 말할 때 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가변, 음가역 거기에 해당된다. 하도의 낙서에 있는 7과 9도 음에 해당된다. 거기 그럴 때의 음이라는 것은 생수와 성수를 가지고 말할 때 생수가 양이고 성수가 음이다. 그래서요. 고기 그 다음 그 잔주 하나만 보고서 다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지요. 주자왈 성수 수양이나 성수가 비록 양이긴 하지만 고역 생수지 음 진실로 생수의 음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위치가 거기에 해당되냐면 여 자자 부지음이요. 마치 자식은 여기 아들이에요. 아들은 부지음이에요. 아버지와 비유할 때 아버지의 음에 해당된다. 또 신자는 군지음이에요. 신하는 임금의 음에 해당된다. 여기서 생성의 음량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삼천양지라는 말. 아셨죠? 그 다음에 삼동, 삼리지합이 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도는 생수 위주, 낙서는 기수 위주. 그 다음에 삼동이이,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잡으시고 해석을 한번 쭉 해보시죠. 왈, 기, 개, 이오로 거중자는 하야오. 다시 보세요. 42쪽에 말하되 그, 다, 오라는 숫자로서 오로서 중앙을 중앙에 차지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왈, 범, 수지시는 이름 일량 이이의라. 무릇 수의 시작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일 뿐이야. 음양일 뿐이네. 양지상은 원하니 원자는 경일이 위삼이요. 양의 모습은, 양의 상징물은 둥근 것인데, 둥근 것은 지름이 1이라면 둘레는 3이 되는 것이고, 음지상은 방하니 음의 형상은 방, 각이 진 것이니, 방자는 경일이 위사라. 방이라는 것은 직경이 1이라면 둘레는 4가 된다. 그런데 이삼자는 둘레가 3이라는 것은 2일, 2일 고로 하나로서 하나를 삼기 때문에 3기, 1양, 2량이 2삼이요. 그 하나의 양인 1량을 세 번을 더해서 아니면 세 개를 합해서 3이 되고, 이사자는 2일, 2일 고로 둘레가 4가 된다는 것은 2로서, 두 개로서 하나를 삼기 때문에 양기 이름이 비이니, 그 하나의 음을 두 번 해서 이가 되니, 시소위 삼천양지하라. 꼭 삼천양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삼천양지라는 것이 된다. 삼이지합즉, 여기서 나오는 삼과 이라는 그 삼이의 합이 되게 되면 위오니, 오가 된다. 그러니 자 하도 낙서지수 소위 개 이오 무중이다. 이것이 하도와 낙서의 숫자가 다 오로서 중을 삼게 되는 이유가 된다. 됐죠? 연이나 그러나 하도는 오로 중앙을 삼긴 하지만 하도와 낙서의 중앙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거지요. 이제 하도는 이 생수로 위주로 하도는 생수로서 주가 주를 삼기 때문에 기 중지 소 이위 오제 그 중이 오가 되는 까닭은 역 구 오 생수지 상하나 또한 생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 기하일 점은 천일지 상하여 그 아래에 있는 하나의 점은 천일의 상징물이고 기상 1점은 그 위에 있는 1점은 지2의 상이고 기좌 1점은 천삼지 상이고 기후 1점은 천사지 상이요 기중 1점은 천우지 상이라 해요. 반면에 낙서는 이 기수로 위주로 기수로서 주를 삼기 때문에 고로 기중지 소이위 오제 그 가운데에 있는 오가 되는 까닭도 역구 오 기수지 상하나니 또한 다섯 개의 기수가 갖추어지는 모습을 띄었으니 기하 1점은 천일지상이요 기좌 1점은 천삼지상이요 기중 1점은 천오지상이요 기후 1점은 천칠지상이요 기상 1점은 천구지상이니 기수여위 그 숫자와 위치가 개 삼동이 이하니 다 세 개는 같 지만 두 개는 다르다. 삼동이 꼭 아셔야 돼요. 개 양 불가역이 음 불가역이라. 가역이라. 그것은 이유가 어디냐면 양은 바뀔 수가 없지만 음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더라. 성수 수양이나 즉 낙서에 있어서 7과 8은 성수인데 음양으로 따지면 양수예요. 그렇지만 성수가
성수인 칠과 구는 비록 양이긴 하지만 고역 생지음이라. 참으로 생수와 성수를 비교할 때 생수에 비해서 음수가 된다. 그래서 생수의 음이 되더라.